유튜브에 또 제일 잘 올라왔는데 이따 갈게. 와, 씨, 밤 자야도 되고, 이거 봐라. 밤 자도 잘 되겠다. 그니까. 원래도 칩소리 였지. 내년되면 이제 완전히, 완전히 질난다. 이거도. 그죠? 네, 딱 좋아요, 그러니까. 걸음도 막 뜯는 거 다 하겠다. 요거는 서프린 굴러가, 작은 거. 서프린 굴러가. 네. 10m 날아가는 거, 작은 거단 말이야. 아, 여기 있나? 10m 작은 건데, 네. 저 밑에는 또 큰 거 돌리고. 봄 아래는 좀 이따 보여줄게. 큰 거, 이건 작은 거 돌렸어요, 서프린 굴러. 작은 게 더 나은 거죠? 물 안에 좀 작아져, 그래도. 큰 거보다. 그렇다고 봐야 되지. 그러고 여긴 두 골, 세 골이잖아. 저 밑에 네 골 돌리는 건 내가 보여줄게. 아. 근데 이거는 노란 게 없잖아, 입에 또. 네. 요런 건 한 개씩 있는데. 종자 탓인지 뭔지 모르겠네. 요런 거. 이건 좀 덜 하잖아요. 그죠? 네. 어때요? 물 많이 됐죠, 사장님? 여기는 물을 많이 들여서 살살 돌리도. 이야, 이런 거 좋다, 이. 좋네. 빠르다. 응? 엄청 빠르다. 이러면 뭐 끝났지, 뭐. 일곱 리 정도 하면 끝난다니까. 그리고 저거 이제 내가 원래 기계 파종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이제 의무사항인 게. 네. 그게 이제 왜 될지 모르잖아, 사실. 잡초와의 싸움이죠. 응? 잡초와의 싸움. 그게, 난 풀은 걱정 안 하는데. 네. 겨울에 견뎌낼까 싶어가지고. 무물증으로 넘어가니까. 위에 비늘이 덮으면은. 얘는 워낙 천국이긴 해. 창녕은 이겼는데 여기는 모르겠어요. 위상이 더 좁다 보니까. 그거 부직포 덮었는 겨. 거기 부직포 덮었어. 그러니까. 비늘이 덮어야 돼. 네. 비늘이 좀 두꺼운 거 덮어주면은. 여기도 봐야 내 흙 살짝 올리잖아. 네. 비 오면 이제 또 다시 끼 내려가지만. 2000에. 1600에 2000이 딱 한 평이더라고. 아, 1600에 2000? 네, 1202. 아, 1202? 예, 네, 개수 딱 시하려고 하면 한 평이 딱 가요. 그러면 이게 몇 개 나오는지만 알면은 대강 메다수 뭐 60m다. 잠깐만 뭐 얼마 나오는 대방 알 수가 있지. 내가 시하려고 보니까 그렇다. 개수는 모르겠고, 안 시하려고 하고. 한 바지기도 한 200개는, 100개는 생산해야 되는데 2톤은. 아, 될란다 모르겠네. 걱정이다. 마늘값이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, 올해. 좋았지. 아, 좋은 거예요? 5천은 넘는 거 한 적이 어디 있어요? 한 번도 없었는데. 맨날 4천은 뭐 하고 이랬잖아. 원래는 비싸있긴 해. 흙은 다 좋네. 흙이 좋아야지. 그럼 여기는 별점 안 되시나요? 여기는 저, 감자 끝나고 들어간 거죠? 예, 감자 끝나고 넣는 거라가지고. 토양살충제를 좀 많이 쳤어. 그냥 구덩이병 조금 있었잖아. 그래가 토양살충제 좀 많이 치긴 많이 쳤는데. 아유, 이건 아트플랜 기본 들어간집니다. 아트플랜. 아트플랜? 무조건 입재. 넣어야 돼. 틀린, 틀려요, 진짜? 네? 아트플랜 입재가? 아니, 그냥 바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가, 뭐, 소독할 때도 그렇고, 뭐, 치는 거지. 바라는 뭐, 인정받았으니까. 이 정도 뭐, 해가지고, 이제 키우면 끝나는 건데요, 뭐. 이파리 노란 게, 네. 물 많이 댄데일수록 더 심하지 않아요? 몰라. 그건 모르겠어. 과습인 것 같은데? 맞아요. 네. 온도 올라가가. 과습 때문에 이제 뿌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힘들면은 이파리가 노랗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염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, 과습이어서 들었어요. 그래요? 순간적인 과습 때문에 일부 그러는 것 같아요. 뭐 문제되는 건 아니고 보니까. 문제되는 건 아니고. 네. 이 물음병약을 한번 쳐까 싶게 되면 할비로 온대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내일 머리 비 많이 온다 카에 뭐. 아, 그거 보호 결정이니까. 비 온 만큼 그냥 내가 피니까. 이건 더 와도 돼. 상관없어요. 이런 데는. 망인 없잖아, 일단은. 그러고 여기는요, 비 안만 와도 다음날 되면 여기 고라 물 없구나. 아, 그러면 그건 좋네. 응, 좋아요. 요거 봐, 요거도 그랬네, 노랗네. 뽑아볼까? 아, 저는 초창기 때 나온 것들이 별로, 이게 초기에 나온 것들이 별로 그랬을 거야. 후기에 나온 건 괜찮고. 물 됐으나 하던. 안 뽑히는데, 떨어지고 있는데, 안 뽑아서 보니, 내가 보면 거짓말을 할게. 오, 뽑기 아까운데요? 그러니까. 네. 아, 이거 너무 꽉잡았다. 이게 숨은 그림 찾기예요, 이게. 뒤돌았으면 또 있고, 뒤돌았으면 또 있고, 극한다 갈게. 신는 것도 어떤 아줌마가 정확하게 신으면 정확하게 오는데, 어떤 사람 삐딱하게 신고 이러면은 안 올라온다 가있긴 해. 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긴 해. 힘들다고 옆으로 심 아프고 뭐 이 가있긴 해.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물만 주면 내년은 2톤이다 해도. 시작은 좋아요. 좋은데, 창은 좀 심었는가? 요즘 위성 후기 좋아요? 이건 하천까지나 일로는 다 옛날에. 아, 낙동? 재방하기 전에 하천부지였잖아요. 요 재방하기 전에. 옛날 그림으로 이렇게. 저 오히려는 찰땅이고. 이쪽 핀으로 모래땅. 보물계지. 그리 이게 흙이. 이게 좋다네. 땅만 축복받은 건데. 응? 땅만 축복받았어.
몇 군데 하면 그래. 막 쪼대 땅도 절로 가면 쪼대 땅도 많아요. 절로. 여기는 뭐 처음에 심었다 그러고. 이건 손으로 쳤잖아. 분량을. 그리고 꼼꼼하게 쳤다. 약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. 아, 저기도 그렇구나. 응? 어? 저기는 또 마야. 일로 봐라. 덜 올라오죠. 네. 물간 자리 아니에요? 모르죠, 뭐. 이게 소포는 컬러 긴 거잖아. 아, 확실히 크구나, 저게. 그러니 덜 간다, 그러니까. 일론 따라오겠어. 일론 또 많이 났잖아, 그죠? 네. 약해받았는 뭐이다. 아낄 수 있겠다, 여기는. 그러니까. 이 파리가 허연기가 너무 많네. 왜 그러나 하면, 비닐 덮는 건 덜한데. 네. 그지? 손으로 쳤는데는. 오늘 비 오고 나면 괜찮을게요. 그러면서 아쿠다 치고. 아, 저기는 베풀이 할게요, 저기는. 네? 여기 하얀 데는 베풀이 할게요. 조이는 저 상추도 저 무시도 그렇고 약해지 싶어.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? 비 많이 와서 씻겨주기도 해야지. 예? 비가 흠씬 와가지고 몸에서 아쿠도 쳐야 되는 거 아이가? 일단 씻겨주고 나서 비로 한번 쑥 씻겨주고 나서 치니 낫지. 결론 뒤에는 봐라. 지 맘대로 났네. 약해 맞는 모이다 그러고 봐. 아 맞네. 몸에서 허연이 되니까. 기계하면 이런 게 문제나 봐라. 응? 저런데 안 올라오는 건지 저런 저런 아 올라오네 여기는. 네, 돌로는데 보니까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나 결조가 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제일 잘했잖아. 응? 네, 여기가 제일 잘했잖아. 여기도 원래 잘 됐기라 걱정하지 마. 아 그래? 아따 플랜 입혀 쳤다놨다. 여기 저 600평에 세 봉 쳤는데 한번 봐볼까? 이야 이제 뭐 뿌리 농사는 기본으로 하시네. 그러니까 기대하겠는데? 응? 그러니까 내 욕심이 좀 오는데 좀 빨리 올라와가지고 한 7, 8님 남아는 웬만히 초보도 야들이 견디거든. 저도 봐라 저쪽 핀에 좀 모았는데 이거는 저쪽 핀으로 좀 붙이는 딱 맞는 것 같아. 한 요래 한 요 정도 커져도 네 맞는 것 같아. 비늘이 나중에 한 숲 이어 퍼가지고 어차피 또 비늘이 덮어야 되거든. 갈리기가 또 올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좀 지금 조금 좁은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저거 좀 물 안 튀는데 저는 스프링 쿨러가 절로 물에 덜 튀거든요. 네. 이게 경험인 게 이래 또 안 해보니까 비늘에 덮어놓으면 한 3, 4시간 돌리면 되는데 비늘이 없는 데서 돌리니까 내가 요래요래 파봤다카 요래요래 파보니 아. 물기가 좀 있더라고 수분이. 그래가 안 돌렸는데 증발량이 많지. 그래가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. 내가 물이 한 이래 푹 이 정도 잠겨야 되는 모양이라. 어떻게 분소스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기기 가지고. 좋지. 근데 뭐 저번은 걸로 줘봐라. 한 개도 안 났잖아 저거. 요거는 내가 요 어디 아래 요 설치했거든. 요 봐라 요 내 설치했단 말이야. 요 물판도 보이죠? 네 바뀌네. 안 올라가 요 물부터 가 있겠네. 그래 요요요 요, 요, 요 어디 아래 선다 돌리다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못 돌리는데 올라가 오래 비 좀 부어야 될 건데 걱정이다 그죠? 네 비 많이 온다는 거예요. 와야지 많이 와야지. 그래야 농사가 되죠. 지금 작년보다 환경은 괜찮은 거죠 그래요? 그러니까 그 골치 아프잖아. 너무 좋으니까 비가 막 지금 뭐 해야 사람들이 못 심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막 수입 정보도 엄청 실이 지금 나갔다 가는데 걱정이다. 그럼 2,500원 뭐 가까이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사장님 부러워하지만 지을 수 없는 농사가 양파. 양파 내년에 양파. 네. 고추. 네. 이런 건 돈 된다 카이 내년에. 마늘은 어떨 것 같아요? 내년에 마늘하고 감자하고 죽 쓴다 내가 볼 때. 완전 죽 쓴다. 너무 좋아놓으니까 시세가 너무 좋아놓으니까 뭐 지금 봄에 지금 내가 설명할게 타작물 직불금을 타작물 직불금을 빨리 적응해가 내년부터 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봄감자를 덜 하는 이유가 어? 타작물 직불금을 주면은 굳이 그 이걸 안 하려고 해 저 콩 같은 거 밀 보리 뭐 이런 거 한단 말이라. 근데 뭐 안 줘봐라 감자 아직 당연 뭐 직분금 안 주니까 감자는 직분 저 타작물 직분 상에 해당 상이 안 돼. 그러면 사람들이 뭐 쌀값 싸니까 해먹을 게 없으니까 다들 뭐 하겠노 제일 만만한 거 감자 뭐 이런 거 하겠지.